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케이슬러크는 600분당 발사수 물리무기 자동 소총이고 PVP에서는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 무기를 엄청 재밌게 사용하고 있어요. 바디에서 말입니다. 생존에서와 OC에서는 자동 소총보다 핸캔이 늘 더 좋을 것 같지만 바디에서는 스케이슬러크 쓰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 이 영상에 쓰고 있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화살축 브레이크, 나팔 탄창, 터널 시야 관란, 그리고 제장 전속도 걸작이 있어요. 중결이 아니어도 쓰기가 좋아요. 테스트를 봅시다. 충격 21, 사거리 50, 안정성 45, 조작성 66, 제장 전속도 59, 탄창 42, 그리고 조준 지원은 65입니다. PVP 중결을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살축 브레이크는 반동 방식은 거의 수직으로 시켜서 지금 이 중결을 찾아요. 사거리에 비해 정말 좋은 탄약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차는 속성 조합은 터널 시야와 다중 처치 탄창이고 두 번째 차는 속성 조합은 가열과 관랑입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